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서부터 이제 해나가도록 합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첫 번째,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죄를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은 양심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인은 차별이 없는데 왜 차별이 없느냐? 내가 만든 거 내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가기 때문에 이 의인은 차별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천국 가면 끝난다 그 얘기죠. 상급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왜 필요한가? 두 번째, 의롭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해졌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러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는 성령으로 인침바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역으로 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창세기에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죄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음에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씀에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잃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의해서 나보다 나의 전에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모친이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 이 얘기는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가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죄인을 또 낳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못하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졌다 그 얘기죠.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진 죄인의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는 개인의 자격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대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얼씬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구속이란 원래 노예로 있었던 자, 노예로 있었던 자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유도 없이 고통만 당하고 예, 아픔 가운데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노예로 있었던 자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노예를 사야 된단 말입니다. 노예를 사는 값을 주고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요? 우리가 죄를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려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 있는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어지느냐? 값 지불해야 된다.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서 자유하게 한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묶였던 여러분과 나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향하여서 죄인들은 종노로 타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인데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사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4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는데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 해결하세요? 죄 문제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구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호세와 6장 6절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림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요. 자,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서 단을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한다. 그럼 이 피가 뭐냐면 구약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 있는 그 뿔에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위하여서 속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 죽어있는 생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신 죽어줄 생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죠. 피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피는 죽음을 또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율법을 쫓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죠. 그래서 정령 주리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진 아니 죄 아래 모든 인생들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들도 죄를 인하여서 탄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드리는 도구들에게 다 뭐 발랐대요? 피를 발랐다 그렇게.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도구들도 뭐예요? 깨끗게 되어져서 성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의 용기로 사용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즉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것이냐? 피로서 정결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도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함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구약엔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으므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요. 그죠?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엔 분명히 황소로 염소의 피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피들이 짐승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 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구약의 짐승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물로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시하셨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참것이 올 때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믿음을 주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교육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죠. 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보니까 구약에서 짐승으로 죽었던 그 모든 제물들은 누구를 예표로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로 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어요. 왜 어린 양으로 왔느냐?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구약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매일 서서 드렸어요. 서서 드린 건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가 제사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서 있는 자다.
혼자는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쉬임을 얻는데 지금 쉬임을 얻지 못하는 표현을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죄를 온전히 하지 못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의 제사로 대신했다. 그 얘기죠. 12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아닌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절의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지금 어디에 앉혀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죽으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가 앉으셨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아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천국이 이 땅 못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서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예표여 그림자 모형이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바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구약에 이렇게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주셨다면 구약의 성막이 찢어져야 되는데 구약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느냐? 아직도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제사함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에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8절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시대에 구약의 성전에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도다 그 얘기죠. 15절 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첫 언약 때 구약 때에서부터 범한 자를 속하려고 죽으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얘기죠.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는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것을 가지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건 신약의 시대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그분이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 유월절에 대한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제사가 다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들이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을 드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50년 만에 신년이라고 제사를 드렸고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모순, 맥주절, 초림절, 뭐 장막절, 수장절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냐 그 얘기예요. 그 모든 얘기는 다 누구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제사 드리다가 끝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도 많고 제사도 많고 무엇도 먹고 무엇도 많고 그래서 온통 그들에게는 머리에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미간에 새기라 그 얘기죠. 잊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목에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옷의 귀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 잊지 말고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예표로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성찬을 떼는 거죠.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몸이 찢어지심, 그렇죠? 그분이 피를 흘리심, 그것을 떼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떼므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금 나누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 거죠. 그러면 구약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5절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피 흘리셨다 그 얘기죠. 구약엔 짐승이 제사를 드려줌으로 피를 흘렸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벽을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서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건포도의 떡 그래서 우상 숭배들을 했던 그 음식들을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사랑했다 그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음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해요? 다른 남자를 상상했어요. 그를 향해서 음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는 뭘 하나님 그렇게 해. 그래서 돈 사랑해야 되고 자기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러게. 근데 그 죄인을 향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은 30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예수 증거하니까 지금 고멜이 우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서를 향해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죠? 죄값 지불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그러면 값없이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없이 주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값 지불했다 그 얘기입니다. 죄값 정령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불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더 지불할 것이 없어요. 더 지불할 것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누가 줬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 온전히 지불해서 더 지불할 것이 없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은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장 25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 있을 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어요. 사망 가운데 있을 땐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란 그 죄값 정령 죽으셔서 오늘 죄의 문제 떠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죄값 지불하고 정령 죽으리라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피는 피를 가지고 생명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하여서 표적이 되어지는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에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고요. 이스라엘 장자들도 죄이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야, 다 죄 가운데 있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너네들은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 얘기죠. 구약에선 양이 대신 죽어서 너네들 살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 발라라.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피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에는 벌써 재앙이 임했군. 아, 이 집에는 벌써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심판을 죽일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고요. 누가 죽었어요? 대신 양이 죽었다. 그 얘기죠. 우리도 모두 이방인이나 우리나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엔 짐승이 죽었고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구약에도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온전히 그 피를 증거하심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끼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죽이심이에요. 피 흘리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사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아들을 죽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는데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건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백세 얻은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번제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뒤를 칼과 풀을 손에 들고 뒤따라간 분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삭 드리라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온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온 자는 곧 번제로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번제로 드려질 것을 향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이삭은 아들로 증거하면서 그가 독자였던 것을 증거하고 아들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로 드려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죠.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린 것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생을 여러분의 구원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은혜되어지는 그 방법이 그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속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향하여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율법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요. 너 죽어 죽는 것이 마땅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피를 흘리셔야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들에게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진노를 예수님 앞에 다 부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그에게다 쏟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넘기셨다 그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있었을 때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죽으심이요 그래서 죄가 넘어갔다는 거 그분이 살아나시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죄이니까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거니까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가슴에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 믿음이 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온 자들은 때론 이 나그네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소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 믿음 있느냐 이 믿음 없느냐 그 얘기. 착해라 선해라 여러분 얼마나 착할 것 같으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못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못 사랑하고요 아내도 그렇게 못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악지도 못하는 걸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난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언제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세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소망하는 삶을 이뤄가세요.
왜 이거 놓치세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더니 예수 교회만 다니. 아, 그건 또 오히려 사단에게 밥거리가 되어져.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쓴다니까요. 복음이 없는 자를 쓰는 거지. 복음이 있는 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비록 연약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짐 다 짊어져야 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므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도 이 길밖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거저주신 은혜,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 얘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 받았어요. 죄 덮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지 율법 안 보여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가 가려져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뭐 받았대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는 죄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몸을 드리고 피를 쏟으셨던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다? 언약의 피예요. 그러면 구약에 언약하셨어요. 양 잡아서 언약하시고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망이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충성된 증인이에요. 근데 막 이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충성된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는데 아니 가서 충성하는지 봤더니 하나도 충성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멘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라네. 예수의 부활함이 내가 부활한 거래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게 내가 앉은 거래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저 충성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건데 모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율법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악한데 죄인인데 자꾸 악한 거 뭐 선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니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돌으면 착하지 말래도 착해져요. 회개하지 말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데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봐요. 충성된 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 있었으니까 우리 영생이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 복음만 들어오면 들어와요.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아멘해도 복음 안 들어오면 제3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은혜 안 와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평강 안 와요. 여러분이 말씀하는 대로 오시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사고 속에 있는 말, 사고에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요. 복음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 못 누려요. 내가 충성했을 땐 기뻤는데 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충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훈련하고 연단할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좌절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어디서 은혜 입을래요? 율법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행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있기를 원하나 그렇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면 아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서 마귀 떠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